안녕하세요. 2020년 6월 22일 밤 11시 15분입니다. 오늘도 아주 더운 여름이 진짜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. 뭐 에어컨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더위로 좀 고생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은 이제 보유 종목이 이렇게 되어 있고, 제일 비중이 높은 나무 기술이 제일 수익률이 낮네요. 오늘장에 이런 모습을 좀 보였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좌는 이런 모습, 세 번째 계좌, 이렇게 마지막 계좌가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일단 좀 보유 종목을 한번 좀 둘러보고자 합니다. 첫 번째는 이제 제넨바이오인데요. 제넨바이오는 뭐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연봉의 5년선이 5년선이라 그 2155원이 좀 중요하잖아요. 2155원이 중요한데 지금 그 위에서 지금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뭔가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월봉상 지금 이제 심리도가 다 올라왔어요. 다 올라왔기 때문에 요 트릭스 지표만 딱 올라오면 이제 6거래일 남았네요. 6월달이 뭐 저의 얄팍한 생각으로는 이번 달에 한번 솟구쳐진 후 다시 한번 3,000원 정도 터치를 했다가 좀 내려오고 그 다음 달에 뭔가 한 7,000~8,000원까지 좀 치솟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뭐 큰 무슨 하락에 그런 신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버텨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저를 아프게 하는 나무 기술인데요. 나무 기술은 이게 연봉이에요. 지금 작년에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그거의 종가가 2845원이에요. 2845원인데 여기 뭐 추가 상장을 하나 봅니다. 근데 뭐 2743원짜리가 한 어느 정도가 나오려나 한 200만 주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. 뭐 다 받아내겠죠, 뭐 세력들이 다 받아내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추세가 전환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2개월 좀 조정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면 결국은 밑으로 빠져봤자 다시 한 5,600~5,700원까지 올라가리라 생각을 하고 떨어질 테면 떨어져 봐라 그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주봉상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지금 쌍바닥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이제 움직이다가 뭐 다시 한번 솟구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좀 이 일봉을 좀 보면 의미 있는 게 있어요. 이게 뭐냐면 지금 이 파란 선을 좀 보세요. 파란 선을 잘 보시면 지금 원바닥, 투바닥, 지금 쓰리바닥의 형태를 주고 있어요.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. 그래서 이 지금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여기 원바닥, 투바닥, 쓰리바닥이기 때문에 뭐 제 생각은 이게 이렇게 계속 올라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올라가면서 이렇게 지금 요 선이 이렇게 올라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파란 선 있잖아요. 파란 선이 이렇게 올라가리라 생각해서 그래도 좀 현금이 생기면 조금만 더 이 62일선 아래서 지금 61선이 우상향이기 때문에 한번 좀 물을 타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CJ시프트도 지금 연기금이 야금야금 외국인과 들어오고 있는데 뭐 어려움 없습니다.
저는 여기까지 한번 버텨보려고 한 7,000, 2,300원까지 버텨보고, 그리고 더 욕심을 부리자면, 저기 그어놨잖아요, 여기. 이렇게 그 35,000원까지도 한번, 결국 마지막 한 주까지라도 한번 보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그다음에 오성 첨단 소재가 뭔가 움직임이 오늘 있었는데, 주봉을 좀 보면 요120주선이 한 2,405원이 되는데, 얘는 한 2,450원 정도를 좀 뚫게 되면 한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. 지금 요 선이 3년 평균선인데, 지금 3년 평균선을 위해 딱 상한가 딱한 번만 나오면 되거든요. 1, 2, 3, 4, 5. 지금 여기 뭔가 움직임이 딱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딱 상한가 한 번만 나오면 묻지마 랠리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뭐 한국 바이오젠은 계속 한파동을 좀 노리고 있으며, 동성제약도 일봉을 보면 얘도 지금 요 노란 선이 원바닥, 투바닥이기 때문에 21선만 다시 뚫어준다면 한 14,000원만 넘어서면 또 한파동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그다음에 드디어 종가상으로 SK 케미칼이 뚫었습니다. 뚫었는데 내일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지금 딱 이렇게 선을 그어 놓으면은 요 위에 60 볼린저 상단인데요. 그 가격이 한 얼마 정도 되려나? 10만 5천 원이에요. 그러니까 이놈은 10만 5천 원을 지금으로부터 4,500원 정도가 딱 내일장에 올라서게 되면 지금 5일선 쌍바닥도 찍었다. 그렇다면 내일장에 뭔가 갭상승으로 이렇게 한번 확 올라가는 한 파동이 나오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딘가에서 딱 전고점에 한번 매도하고 조정 시 매수 또 계속 매매를 이어가면 될것 같고, 제노레이도 마찬가지로 제노레이도 지금 눌림목이다 생각을 하고 지금 주봉을 보시면 저는 어디에 매도를 할 거다라고 미리 그어놨어요. 이렇게 그어놨어요. 저는 이렇게 그어놨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한 13,000원까지는 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,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한 18,000원까지 결국은 여기를 넘어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A프로젠 KIC는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, 이 개미가 저는 그냥 개미가 아니라 생각되고, 여기 연기금도 들어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을 잘 버텨야 될것 같아요. 5개월 전2765한 2,800원 위에서만 이번 달에 마무리가 되어 가면, 좀 버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. 일단 차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좀 수급이 계속 다시 들어오고 있으며, 주봉상 단기적으로는 꺾였지만 다시 한번 어디까지 바라보면서 저는 버텨보고 있다. 여기까지 한 3만 5, 6천 원까지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 있고, 그다음에 큐로는 월봉을 잘 보셔야 돼요. 큐로는 월봉을 잘 보셔야 되는데, 지금 최대 거래 60개월선을 처음 이제 못 뚫다가 얼마 만에 뚫는 거예요? 여기 계속 못 뚫다가, 큐로 계속 못 뚫다가 한번 뚫고 가려나 싶더니 하다가 이제 세 번째 뚫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한 2,000원까지도 바라보면서, 그다음에 수급이 워낙 좋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버텨보고 있습니다.
뭐 제약도 제약이고. 그래서 일단 보유 종목을 한번 쭉 살펴봤고, 내일장에 한번 좀 관심이 가질 만한 종목들은 한번 또 다른 영상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